한판 가자. 자, 테란이고 딱 좋아요 지금. 다크를 많이 쓰기 좀 딱 좋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11시 위치합니다. 자, 파일런 하나 지워주시고 일찍 퇴근하고 산속에 있는 카페 와서 스타 보고 있어. 어, 산속에 있는 카페 너무 좋지. 저는 산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산속에 보면은 뭐 있구나 막 이런데, 카페 아니면 밥집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진짜 최고지. 너무 좋죠. 여유를 그렇게 좀 느껴야 돼. 자, 정찰 갑니다. 자, 사이버를 일단은 올려주시고 가스를 먹어주시면서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요. 정찰이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여기서 파일럿 러시를 한번 땡겨줄까? 자, 두 개 딱 갇혔을 때 파일럿 러시 한번 딱 땡겨줍니다. 아주 좋아요. 두 개가 딱 갇혀버렸거든요. 자, 우왕좌왕 하죠. 아, 여기도 딱 좋은데 지금. 야, 여기도 두 개를 딱 가다버렸어. 우왕좌왕합니다. 자, 마린이 또 낑겼고요. 자, 한 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살려서 와볼까? 어? 살아서 못 왔어. 자, 아까 전에 SCV를 이쯤에서 만났죠? 그럼 7시로 갔다가 일로 올라올 거 아니야. 자, 넥서스를 일단 하나 지을게요. 그리고 앞마당에 심시티를 좀 해줘야지. 자, 그리고 입구를 좀 막아줘. 어, 어디 갔냐? 아, 설마 몰래멀티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나 감이 좀 있는데, 내가. 몰래멀티 느낌이 좀 와. 아니네. 자, 투게이트를 좀 올려주고요. 자, 드라군을 좀 뽑아줍니다. 자, 앞마당에 프로브를 좀 옮겨주시면서. 아씨. 어, 뭐야. 아, 이건 또 뭐야. 자, 일단 막아줄게요. 아씨. 이게 뭔 일이야? 아, 피해 좀 많이 보네. 뭐냐, 이게?
야, 그만해. 다크야 한번 오지게 혼나봐야지. 아, 넌 날 너무 안 하게 했어. 어? 아, 망했다. 마인 여기 하나 있었어, 여러분. 아, 씨. 그럼 다 터졌네. 아, 이런 마인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니까. 아, 이거 정말 미치겠구만.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좀 많이 불리하네요. 아, 일단 리버라도 좀 있어야겠는데? 그리고 뭐 다크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 허씨,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살아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아, 너무 털렸네, 일꾼이. 아, 정말. 자, 일단은 리버. 할 게 좀 많아. 가스도 좀 미리 좀 먹어주자. 자, 여기도 좀 막아줘야 되고. 자원이 좀 많이 촉박한데. 아, 고만 좀 후벼 팔아. 아씨. 자, 올라가자. 아니, 방어도 안 했어, 여러분. 아이고, 이거 씨. 다 돌아오고. 뭐 내가 여기서 잠깐만 트리거로 이제 이득을 좀 보면서 게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를 좀 막아주고 다크는 한 방에 쭉 다크 리코를 가야 될 것 같아. 어, 큰일 났다. 오! 다크 리크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먹어줘야 돼요. 어, 태워줘, 태워줘.
어우 씨. 자, 막아주시고. 아, 너무 타이트하게 오네. 아, 이게 초반에 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이거. 뭘 뚫어내야지 지금 다쿠도 가고 그러는 건데. 아이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자, 이득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뭐야. 아이고, 씨. 일단 좀 막아주자. 어, 이거 뭐야, 이거. 저 막았나요? 아직 기회는 있다고? 자, 여기서 좀 이걸 지켜주고. 자, 여기를 좀 뚫어내자, 여러분. 뚫어내나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다크 리콜을 한번 갈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살아났거든요? 아, 쪼이기가 아주 매섭게 오네. 자, 여기까지는 뚫어내자. 아, 왜 아, 공격을 안 해? 공격해줘. 아니, 공격을 안 해. 아, 이런. 자, 이러면, 아, 좀 안 좋은데?
어, 컨트롤을 이렇게 잘해? 어,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잡혔어? 어디로 가야 되지, 공격을? 자, 여기를 일단 막아줘야 돼. 여기 막아주고 다크 리콜을 한번 시원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걸 모르고 있고 아직. 아, 본진 한번 딱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멀티가 조금 더 필요하고. 자, 12시 리버를 좀 내리면서 시간을 끌고 이걸로 다크 드랍을 한번 가자. 다크 드랍이 아니라 리콜이지, 여러분. 자, 다크 리콜을 한번 갈게요. 아, 오케이. 커맨드 썰어버릴게. 자, 다 썰어버리자고. 자, 한 번 더 다크 좀 뽑아주고요. 아, 잠깐만, 이거 죽었네. 자, 여기를 제가 먹을게요. 자, 한 번 더 가고 다크는. 어? 아, 씨. 자, 여기를 먹자. 어, 드랍십이 오는데. 자, 이거 좀 잡아주고 베슬도 잡아주고. 자, 본진을 한 번 더 노려볼까? 가보자. 팩토리를 장악할게요. 자, 팩토리를 썰어버릴게요, 여러분. 병력 안 나오게 하자. 자, 길을 막아서. 나 이거 팩토리 다 깼다. 추가 병력 안 나와 이제. 자, 여기 딱 막아줄게. 어, 야, 뭐 베슬이 있는데. 오케이, 이러면 가스를 여길 좀 먹어주고. 본진 투투하다 결국 시킨 거거든.
아, 이거 좋았다. 어쨌든 역전 시나리오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융진이 아주 그냥 숙대밭이 됐습니다. 자, 가스 좀 먹어주고. 아, 여기는 좀 아쉽게 됐네. 자, 그러나 저는 상대 본진을 다 밀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와우, 씨. 싹 썰어버렸어요. 좀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많이 털려가지고. 리프들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다크 리콜로 역전을 한번 했어요. 조금 초반에 살벌했어. 어, 센터 게이트까지 정찰하고 올라왔네. 아, 이걸 보고 나갔구나. 투팔론 너시 제가 지금 했었고, 뭐 엄청 이득 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기분은 좋았어. 아, 내가 드라군이 두 개가 딱 빠져있는 틈에 공격이 와가지고 망했었네. 이때 이제 피해가 너무 컸다. 아, 여기서 이게 일꾼이 또 털려. 이따가 오다가 여기 마인에 터져. 벌쳐도 들어와서 일꾼 많이 털리고. 지금 27대 20이네 일꾼이 한 부대가 넘게 털린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게 터지네. 와, 프로브 5개까지 더 터지면서 지금 SSB가 33마리인데 제가 지금 19개예요 아, 일꾼 차이가 지금 너무 나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가는데요. 42대 27. 자, 리버를 좀 뽑고. 아, 여기 막은 거 다행이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털렸으면 역전이 안 나오는 사이즈였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벌처를 좀 막아주면서. 자, 오, 팩토리 5개였어 이거는 뭐 엄청 이득은 아니었고 살짝 시간 좀 벌면서. 병력이 또 너무 많네. 이게 좀 위기였어요. 리버가 잘 안 쏴. 자, 쪼이기 라인이 되고 빈집을 한번 들어가면 시간 벌어줍니다. 한번 벌어주고. 아, 그래서 리버 활약이 좀 미미했다. 투셔트를 뽑아서 팔질럿을 내리면서 이게 탱크라인을 정리를 딱 해줘요. 여기 탱크라인 좀 두터웠거든. 이게 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전진 배치되어 있었으니까 상대가 자리를 또 못 잡았고. 한번 치고 나오는데 성공을 하죠. 근데 공1업, 상대 공2업이네. 자리 잡고 있는 팀에 한 번 더 걷어내고. 아, 못 걷어냈네. 5시를 견제를 가주죠. 7시를 먹어주고. 아비터를 여기서 봤나 본데? 5시는 이제 다크랑 리버로 좀 견제를 해주고 크게 돌아서 다크 드랍을, 아, 리콜을 가는데. 아, 이게 베슬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베슬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공격력이 세서 위협적이긴 하다. 근데 상대가 엄청 가난하네. 5시 멀티가 돌아갔으면 상대도 좋았을 건데 5시 멀티 한번 털리니까 뭐 잡아먹는데 3시 한 군데거든. 아, 이런 실수를. 커맨드 날리고. 자, 7시를 내주면서 리콜을 다시 한번 다크 거의 한 두 부대 가량을. 야, 팩토리를 여기서 금방 썰어버리네 여러분. EMP는 다 맞았거든. 공격력 49짜리로 이게 7시 컨트롤 하느냐고. 한 잠깐 한눈판 사이에 팩토리가 다 썰려버리네. 둘, 넷, 7개가 썰려버렸어 팩토리가. 병력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야. 팩토리 이거 다시 짓고 하는 게 힘들. 야, 여기서 또 동맥경화가 걸려버리는데요. 손이 많이 꼬이죠 여기서부터는. 본진 싹 날려버리고 빨간불까지 들어오지 않겠어 이러면. 야, 이거 있는 병력도 할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원은 계속 쌓여가는데 팩토리가 이제 터지니까 자원이 쌓여가는 거예요. 초반에 게임이 많이 불리했던 거를. 자, 다크 리콜을 하면서 막아내고 리콜하면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